자, 하자. 일단 뭐 쳐. 또 싸울 필요 없어. 쟤네들하고 싸우면은 아주 그냥 내가 손해였어. 아이고, 아우, 나 에너지. 포션, 빨리 포션. 세 마리야, 아이씨. 몇 마리야, 아유. 오. 아, 네 마리야, 아이씨. 아이고, 못 싸워. 내 말은 못 싸워. 오지 마라. 오, 내가 뭐 주워 먹을 게 있다고. 와, 어떡하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까? 한 바퀴 도니까 애들이 더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저쪽으로 가자. 포션. 아, 참. 나 저거 좀 때려본다고. 일단 여기다가 일단 놔보고. 저 이거 가져가죠. 연료. 악령의 연료. 나이트메어 퓨. 오! 이게 더 중요해. 연료보다 이게 더 중요해. 오지 마라.
아이고. 일단 아 왜 이렇게 와? 이쪽 길이 아니네. 좋아. 어. 저렇게 겹쳐놓고 아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 모자를 지금 쓸 일이 없어. 깔죠. 깔아보자 이제. 이게 통했으면 좋겠다. 저녁이다. 통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여기다 차분해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이거 다 부셔버리면 코프소가 정말 난감하다. 아 멋있네. 아, 안 되네. 아, 여기다가 하면 안 되겠네. 야, 잠깐만. 여기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기다 해야지 돌을 빙글빙글 돌면서 할 수 있지.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아, 잘못했어. 연료 좀 넣고.
하도 왔다 갔다 그러셔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 해드리겠네. 빠지세요?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는데. 뒤에서 더, 여기서 더 이상은 못 좋아지게 하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그냥, 예. 더 이상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화질 좋아요? 좋으면 다행이고요. 좋아. 도망치기에는 좋은 장소는 아닌데. 자, 여기서 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그럼 지금 설명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자, 일단 이렇게 돌 거예요. 이렇게 돌 거예요. 이렇게 돌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이쪽 이 덫으로 유인을 할 거예요. 일단 40개니까 무리는 하지 말고 조금만 끌어와 보죠. 야, 코뿔소 일로와. 야, 뭐야 코뿔소. 오, 안 맞아. 코뿔소 안 맞아. 아니 이럴 수가. 맞는 거야? 가만히 있을 땐 맞는데 돌고 갈 땐 안 맞는구나. 오케이, 죽였다. 여기 이게 고대 그거거든요. 고대 무엇이겠더라? 이게 고대 거식이거든요. 자, 여기서 그 내가 알기로 그 오
연료 같은 거 기어. 이거 쟤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이스 맥큐. 올라와. 한 100개 만들어서 중앙에다 깔면은 괜찮겠는데? 한 100개 만들어서 중앙에다 깔면은 할만할 것 같은데? 아이고. 일단 시험은 해봤는데 네 괜찮네요 성능. 아니요, 1000K예요. 3000K라니? 아니 그렇게 좋아 보인단 말이야? 아 이게 엄청난 칭찬인데. 아유 이거 잠깐만 정신력이 언제 이렇게 깎였어? 아 뭐야 이거. 어 이거 성능 정말 좋은데? 좀 옮겨가자. 어 성능 정말 좋은데요 이거? 한 300-400개 깔아가지고 저기다 놓으면 될 것도 같은데? 자 일단 어, 이건 버리고요. 일단 벽 쪽에도 해야 돼. 코뿔소 때문에. 코뿔소가 벽에 부딪혀야지 가만히 멈추거든요. 그때, 그니까 얘가 코뿔소가 돌격할 때는 지뢰를 안 맞아. 돌격하고서 멈출 때 맞아. 그니까 벽 쪽을 기준으로. 지금이요? 지하에서
동굴 2층인데 고대 유적에서 텔레포트 스태프 얻으려고. 텔레포트 스태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좋거든요. 얼만큼 좋다고요? 미친 듯이 좋다고요. 정말 좋아요. 기능이 뭐냐고요? 지도에다 내가 그 보기로 지도에다가 대고 그 찍으면 예 거기로 바로 텔레포트가 돼요. 레고도 있죠. 예, 다섯 번인가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 계속 상하 이거 스태프 얻어서 그 몇 개 만들면 되니까. 뭐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도 자세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안 만들어 봐서. 얘기만 그냥 듣기만 하고. 재료를 좀 더 가져오죠. 여기다 좀 더 깔게. 지뢰를. 이건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에이전트 미스테리어스 스태츄. 이거 리페어. 어이씨, 두 개 기어 썼는데 두 개나 썼는데 안 돼. 이건 제기라. 이거 마법인가? 이것저것 좀 가져와야겠는데? 이거 지금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요. 다 일단 지상에 올라갔다 오죠. 아니요, 그 드워프 매니아님 그게 아니라요. 그냥 간단하게 그 화질 좋게 하려고 하는 걸 말하면은, 그러니까 전송되는 프로토콜 압축. 오! 우와. 저거 신경 쓸 데가 없어 지금. 내가 살아야 돼. 그니까 화질을 맞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방송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방송이 전송되는 화질, 그니까 양이, 화질의 양이 50이라고 쳐봐요. 근데 자기가 100의 화질로 방송을 해. 아니, 방송을 할 때 자기가 100으로 해. 그러면은 화질이 좋아지려면 방송 화질을 30으로 놓고 해도 안 되고, 80으로 해도 놓고 안 되고, 50만큼의 화질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이거 찾는 건데. 아이고.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이것저것 저도 막 인터넷 뒤져보고 알아가지고. 오, 야, 큰일 났네. 야야 잠깐 나 얼어 죽는다. 빨리 죽어라 빨리. 야 빨리 죽어. 야 얼어 죽는다. 아 야 아, 채소 죽었어. 씨. 채소 죽였어. 저 나쁜 놈들이. 체스터를 죽였어. 아이. 참, 나 모자 계속 이거 쓰고 있냐?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졌냐 갑자기. 뚝뚝 꽁끼는데? 겨울이어서 그런가? 아 너무 많이 만들어놓은 데다가 겨울이어서 그런가? 잠깐만 일단 통나무 이거 와우 다 차이네. 어 잠깐만요. 어허. 잠깐만요. 아 실명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꾸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꼬야님 어서오세요. 아 역시 좀 조금 컴퓨터가 예. 아 하늘에 있는 달님 안녕히 주무세요. 벌써 12시가 지났네. 자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부탁드려요. 이제 괜찮긴 한데 또 지하 나갔다 들어갔다 나오면 또 이럴 것 같아.
달걀을 좀 이거 하나는 버려놔. 그런가요? 마스터 아직 마스터 못했어요. 일단 지하 상점, 지하 신전을 가서 텔레포트 스태프까지만 거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이러고 셋 여섯 개. 아까 일곱 개였나?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일곱 개. 빨리 아 텔레포트 스태프가 가져가 볼까? 혹시나 오 아 꺼지지마! 꺼지면 안돼. 어이구 코 됐지? 달걀 하나 남았다. 나와. 자, 넣고 유통기한 좀 늘어났죠? 어? 원래 정신력 안 늘어나 이런 제기랄. 클났다. 아 맞다 저기도 호박쿠키 있지. 깜빡했다.
아, 나 이게 지금 상한 게 아닌 걸로 이게 노란색이 돼야지 상한 거라서 정신력 채워줄 줄 알았는데 정신력 안 채워주네. 아, 빨리. 저걸 상한 거에서 빨리 끌어내려야 돼. 오케이. 차지? 오케이. 이 정도에. 일단 밧줄 몇 개만, 어, 잠깐만. 이빨 몇 개 있냐? 이빨은 충분하고. 밧줄을. 밧줄이 관건이에요 지금. 10개라 이거 나머지는 좀 써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 15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린데. 이 정도에.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여기, 이거, 이것도 있었네. 아이고. 됐지? 일단 넣어놓고 됐고. 자, 다시 출발해 볼까 하는데 이게 잠깐만. 아, 가 일단 가보자. 출발 출발. 아, 텔레포트 스텝 하나 가져가자. 혹시 모르니까 텔레포트 스텝 하나 가져가고. 아, 저 위에서 또 그걸 가져가야 되나? 좀 더 따가지고. 여신님 어서 오세요. 여신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찡긋찡긋 고마워요.
와. 24개면 뭐. 혹시 모르니까 좀 더 가다가. 아, 이 쿠키가 상하려고 해가지고. 거시기 하네. 오지마, 임마. 저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서 오나? 뭐가 이렇게 많냐? 전진기세요? 못 만들어요. 이 지하에는 만드는 게 말이 안 돼요. 오! 오! 야, 씨. 와. 훅 가버렸다, 한 방에. 뭐야, 이거. 리, 이렇게 캔? 아이고. 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귀찮게 하네. 아, 나이스. 아따. 와, 얘네들한테는 트랩이 와, 이렇게나 있는데 쟤네들 그냥 잡자 내가. 없다. 트랩 다 튕겼어. 잡아요, 잡아. 어이구! 아, 이거 리셋 다 해야 되잖아, 사실. 코프스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뭔 고생이야. 코프스 트랩이 이상한 괴물한테만 걸려가지고. 어, 안 죽었어? 야야야야야야 어? 빨리빨리빨리 호박 과자가 다 떨어져 가고 있어. 고대 탭이 찾긴 찾았는데 어떻게 그걸 고쳐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치려면은 아이템 필요하고 아이템을 얻으려면 돌아다녀야 되는데 나무가 하나 부족하네. 제기랄 나무 하나 어딨어? 이거 이건데 이걸 작동시키려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닌가 보네. 저게 아닌가 보구나. 아, 이거 생겼네. 이건데 이걸 오렌지 잼을 어디서 얻냐가 문제인데. 오렌지 잼이라. 이것들? 그럼 도끼가 필요하잖아. 아 도끼래 망 그 해머 갖고 와야지. 해머 여기 어딘가에 내가 버려놨을텐데. 마블이다. 곡괭이가 필요하다고요? 곡괭이가 필요하다고요?
해머가 아니라? 아 그래요? 나 다시 집에 갔다 와야겠네. 아 올라가기 그냥 올라가기 싫다. 네 텔레포트 쓰기는 더 아까워. 텔레포트 쓰기는 더 아까워. 얘만 나 그냥 올라가기는 좀 심심하고. 너나 잡고 가자. 이거 낚시할 수 있나? 악마의 물고기 같은 거 나오나? 아 이거 어떡해. 어쩔 수 없지. 힘들다 힘들어. 다시 올라갔다 와야 되다니. 어? 뽕이다. 똥을 버리고 다니다니. 이건 뭐지? 이것도 먹는 건데? 아야, 아이스똥 하니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일단 밧줄이 15개나 나왔네. 어떡해. 이건 뭐하는 거지? 구워볼까? 안 되는데? 콕. 어! 콕 된다! 이거 뭐지? 리치크? 이거 한번 넣어보고. 대충 넣고 요리해보자. 뭐 야채도 한번 넣어볼까? 뭐든 나오겠죠. 아, 요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썩어버리니까 나도만 한번 갔다 왔을 때 꽉 채워놓고 아 다 썩어가고 있네. 어떡하지 다? 이건 뭐 일단 쇠다개로 바꾸고 아이고 씨 아 이건 일단 쇠다개로 바꾸고 이것도 이것도 아 저거는 살아있는 나무라고 해서 리빙 살아있는 통나무라고 해서 살아있는 통나무거든요. 뭐 아까 나무 귀신 같은 거 죽은 나무 건데 화도 많아가지고 쓸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무로 쓰고 있어. 그 쓸데가 없어요. 화도 많아가지고 그냥 연료라도 쓰라고 이제. 쿠키가 없어가지고 지금 가기가 지하 들어가기가 조금 꺼려져 솔직히. 이게 지금 다 썼어 이거를. 아 잠깐만 나 돌. 이게 원래 좀 이게 좋은 아이템 만드는데 쓰는 버식인데 다 썼어 이거를. 그 트럭만 트랩 만드느냐고. 더 깔아야 되는데 트랩. 다행히 트랩이 그 이빨 트랩은 그 이빨만 있으면 돼서 나머지는 구하기 쉬운 재료들이죠. 아 벌 트랩은 완전 망이었어. 망 벌 트랩은 이게 거기가 전역이라 동굴은 전역이잖아요. 항상 항상 전역이라 벌이 트랩이 터지면 조금 싸우다가 퍼져 자. 퍼져자. 그래도 지하 1층은, 그러니까 동굴 1층은 빛이 좀 들어오는 곳이 있잖아요. 빛이 좀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그랬던데 빛이 좀 들어오는 곳 주변에서 왔다 갔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동굴 2층은 빛이고 뭐고 개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까 누워서 자는 거 봤죠? 입구에서 입구에다가 그 애들 안 몰리면은 내가 내려가자마자 애들 있으면은 대신 몸빵하라고. 그러니까 비는 벌이니까 생명체니까 몸빵이 되잖아요. 일단 한 대 맞던 두 대 맞던 그러니까 몸빵하라고 비트랩을 한 세네 개 깔아놨거든요. 나 자고 있잖아. 더 거기서 터져가지고 공격할 생각도 안 하고.
어우, 시간을 벌써 이렇게 됐네. 아, 쿠키가 그래도 한 15개는 있어야지 안주심하고 좀 들어갈 텐데. 어? 아, 나 벌도, 벌집도 안 샀구나. 겨울에는 괜찮아요. 겨울에는 벌이 안 나와. 살아있는 나무요? 뭐, 지팡이 같은 거 만들고 뭐. 무슨 마법 아이템 같은 거 만들 때 써요. 근데 많이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 봤자 8개인가? 그 정도 들어갔었나? 거의 뭐 3개, 2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많이 안 쓰이거든요? 뭐 그런 걸 자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없고 별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연료로 쓸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그 부족한 연료. 통나무도 지금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모드요? 전 모드를 하나도 안 써가지고 모르겠는데. 자, 뭐 어쨌든 어이구, 이것도 썩으려고 하네. 이거는 뭐 이렇게 열면 사탕을 만들고 가야지. 자, 어쨌든